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보면 평균 한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하고요. 하나의 약물 만드는데 평균 1조 원 정도 듭니다. 천문학적인 숫자죠. 1조 원. 감도 잘 안 잡혀요.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비용이 듭니다.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,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느냐, 그리고 성공률을 높이느냐 하는 게 뭐 가장 큰 관건이죠. 이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현상,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컴퓨터상에서 이제 그 예측하면서 재현해 보는 것으로서요.